얼마 안 됐는데 우승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.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승을 할 줄 몰랐는데 우승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 다트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됐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. 좀 저한테 좀 실망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더 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. 앞으로 이제 골드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퍼펙트 좀 조광희 선수가 항상 그 독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부산은 내 거. I feel okay. It was interesting and see you in Busan for the perfect. 맥심 파이팅! 오렌지 파이팅! 페닉스 파이팅!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. 경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병수형이에요. 병수형하고 경기하는 게 제일 힘들고 이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.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. 적당히 아주 적당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핀스타트 파이팅!